안녕하십니까. 꽃가루망치입니다. 오래간만에 착한 공유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게 됐네요. 담임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 첫 번째, 유튜브 활동을 이제 시작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긴 했지만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가 뭐 몇백 명은 되더라도 아직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며 어떠한 컨텐츠는 만들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저작권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럼 우선 저작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작권에 보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그렇고 뭐 이런 말 저런 말뭐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의견들도 많지만, 자, 쉽게 생각하십시오. 저작권 라이센스, 자,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면 다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작권을 약간 회피하거나 우회하거나 아니면 저작권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콘텐츠,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업로드를 시키겠다고 생각하셔야 제대로 된 유튜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고 있죠. 저도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번 그래 유튜브 활동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딱 작심을 한게 3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해서 한 1년 정도는 구독자 100명을 채우기에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구독자가 1000명이 되더니 5000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5000명에서 3만 명 되는데 한 6개월? 네. 그러고 나서 또 3만 명에서 5만 명 되는데 한또뭐 6개월, 7개월 그 정도 걸려서 된것 같아요. 그 컨텐츠 몇 개만 떡상을 뜨면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쇼츠, 그게 이제 떡상이 뜨는 바람에 알고리즘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서 이제 운 좋게 지금 유튜브 활동 제대로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서 구독자가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무슨 뭐 소속이 되어 있거나 그 유명인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나름 공인이긴 하지만 유명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치면은 조금 놀라고 있기는 하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1년 반, 2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콘텐츠 중에서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다른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이제 음악 그 순위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제 받아온 짤 영상, 그리고 쇼츠가 되겠습니다. 그 정상적인 그 영상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짧게 제재를 한번 당했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수익 중지를 지지난 달에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생기던 수익이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컨텐츠들을 위해서 나중에 진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한번 풀이 끊길까봐, 그러면 발목이 잡힐까봐 걱정되는 노파심에서 이번 영상 만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작권. 일단 저작권에 대해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면 다 저작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저작권을 약간 벗어나서, 자,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에 내가 손을 댔을 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기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짤 영상들, 그거는 대부분이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짤 영상들인데요. 한 40개 정도가 동시에 걸리는 바람에 사용 중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참에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짤 영상 중에서 원본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짤 영상 쇼츠 한 200개를 최근에 그냥 비공개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200개를 비공개 해놓으니까 지금 1700개 정도의 컨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제 채널 정보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게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셔서 나중에 건강한 채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걸려 있는 제재는 무엇이냐? 예, 저작권은 어떻게 피해 간 것 같아요. 저작권은 조금하게 피해 갔는데, 이 저작권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업로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에 걸리기는 하지만, 콘텐츠를 자기 채널에서 공개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저작권을 약간 우회하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업로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마동석의 뭐 범죄 도시 같은 경우에 그 중에 한 장면을 한 58초 정도에서 쇼츠를 하나 올렸다고 하면 네, 그걸로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조회수가 한 200만 명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조회수 200만 명 중에 보통 이제 1000명 조회하면 1명 구독할까 말까 뭐 그 정도 평균 되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명이면 10만 명, 아 2000명, 오, 최고 2000명 되겠네요. 근데 2000명까지는 구독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좀 생기긴 할 겁니다. 그죠? 네, 구독자가 한 50명밖에 안 되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구독자가 이게 1000명씩 되면 깜짝깜짝 놀라겠죠. 물론 그거 콘텐츠 하나 올렸다고 해서 알고리즘에 걸려서 이렇게 떡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건 그러한 영상이라 손 치더라도 사실 자기 영상 아니잖아요. 자기 직접 만든 영상이어야지 제대로 된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창작물 제작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진짜 제대로 된 크리에이터 자기가 직접 만든 영상 기준으로 올리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마동석 같은 걸 이제 마동석의 범죄 도시 같은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린 것 중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은 아니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900만 뷰가 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제 거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이번에 비공개로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원본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이제 컨텐츠 보시면 여러분들 쇼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영상이 원본 영상이 한 1분 안쪽으로 나오고 위에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고 밑에 뭐 적혀 있고 막 거기에 아니면 밑에 뭐 자막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이제 뭐 다른 그냥 원본하고 좀 다르게 보이려고 막 최대한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영화나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다른 크리에이터나 다른 이제 매체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더빙하듯이 거기다가 자기가 멘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제작은 자기가 했겠지만 그 원본 소스는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뭐 어쨌거나 그런 거라도 꼭 서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게 원본 기반으로 만들어지면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어떠한 제재에 걸리나 그러면 정책 정보에 의해서 재사용된 컨텐츠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컨텐츠가 이 채널의 자체 제작 컨텐츠가 아닌 것이 확실하며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 실질적인 수정, 교육적 또는 오락적 가치를 부과하지 않은 채 다른 출처에서 재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원본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할 경우에 받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어떤 영상을 만들면 안 되느냐. 자, 금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지사항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이제 수익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허용이 될 경우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중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다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편집한 짧은 동영상.
그러니까 그냥 자르기만 하고 그게 추가적인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데서 있는 저작권을 그대로 그냥 사용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수들 또 이제 여러 명 노래를 이렇게 막그각 곡별로 이렇게 올리지 않고 막그 메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한 콘텐츠에 뭐두곡 이상의 이제 노래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사실은 금지 사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렸다고 다 금지 사항에 바로 걸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처음부터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2, 3일, 어떤 거는 한두 달, 1, 2주, 심지어 어떤 거는 반년, 1년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업로드 됐다고 그래서 아싸, 내가 만든 거 업로드, 뭐 저작권이고 뭐고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제 그거 제재가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돈 되는 채널이 되었을 때 제재가 되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 제가 컨텐츠 여러분과 함께 착한 공유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심지어 허가받은 경우를 포함해서라도 이렇게 메들리로 해서 한 컨텐츠 안에 여러 명의 아티스트, 가수, 뮤지션들의 이런 곡들을 같이 올리면 되지 않습니다. 각각 나누든지 뮤지션, 아티스트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묶음으로 만들어야지 섞어서 올리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걸린 경우인데요. 세 번째. 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오락 프로그램이 됐든, 속 장면에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클립입니다. 저 지금 바쁘니까 연락처 주세요. 보험 처리 해드릴게.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아,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연락처 줘요, 빨리. 아저씨, 아저씨. 아니,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처리해드릴게. 예? 네? 아저씨, 그거 다쳤잖아. 그거 피 아니에요, 그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차 빼라고! 아줌마, 말안 들려? 차 빼! 차 빼라고! 차 빼! 야, 4885. 너지? 야, 너 오늘 존나게 재수없다. 저는 아예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넣지 않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아직 만들어 놓은 게, 예전 거는 안 걸리더니만, 최근 거 업로드하고 나서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제재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그냥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꼭 여다가 뭔가 자기의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 오락적인 요소나 아니면 교훈적인 요소, 내지는 교육적인 요소 등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재생산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수익 중지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재가 돼서 강제 삭제가 되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강제 삭제가 되어질 때는 아무 뭐 변화가 없겠죠. 뭐 이렇게 삭제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수익이 창출될 경우에 강제 삭제가 되면서 동시에 수익 중지까지 된다는 거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저처럼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되게 좀 황당하고 놀랬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컨텐츠. 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걸, 그 쇼츠에 올라온 거 보면 비슷한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들만 바뀌고 비슷한 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AI가 검사할 때는 다 같은 놈으로 봅니다. 그 소스는. 근데 이 말은 뭐 결국에는 먼저 올린 놈이 장땡이다. 뭐 그런 말로도 들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비공개로 만들어 놓은 걸
또 각 세계에서 그다가 뭔가 교육직이거나 오락직이거나 교육직이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그다가 뭔가 다른 의미로 부과를 해서 올리게 될 때, 그 제가 이제 이게 비공개를 만들 때, 뭐 그전에는 몰랐던 희한한 이제 메시지가 이제 뜨긴 뜨더라고요. 제가 이게 캡처는 안 해놨는데 이게 무슨 뭐 공유 컨텐츠로 해가지고 뭐 제공이 되었니 많이 있는 게 뜨던데 아마 제게 뭔가 활용이 된 것 같아요. 한 200개 정도 하는 것 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그렇게 뜨는 것 같은데 대부분 30개가 다 100만 뷰 이상 나오는 조회수가 100만 뷰 이상 나오는 컨텐츠들이 그렇게 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컨텐츠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기준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컷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경우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컨텐츠 홍보 허가받은 경우를 포함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 이거는 가끔 이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어요. 코로나 초창기 때인가 뭐 어떤 유튜브가 구독자가 한 25만 명 되는데 그냥 아무 사전 있는 거 없이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홍보하다가 채널이 폭파가 됐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라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윤을 마시고요. 그리고 광고 같은 거 프로모션 들어와서 광고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업로드 할 때 이게 수익을 얻는 그런 컨텐츠 아닌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원본 위주로 해서 절대로 만들지 마시고 뭔가 오락적이거나 교훈적이거나 교육적인 요소를 부과해서 그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쇼츠 보시면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그 안에 더빙으로 멘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래 위로 무슨 글씨가 많이 적혀있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은 사실은 그 안쪽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알짜배기만 보고 싶은데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끼어있죠. 그래서 조금 짜증스럽긴 하지만 이런 금지사항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권장사항입니다. 어떤 걸 만들면 좋은지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금지사항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엔 여기 다 나오는 것이죠. 자, 어떤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수익 중지나 아니면 자동 삭제가 되거나 제재를 받지 않느냐고 그러면은 자 수익 창출이 허용되는 경우의 예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입니다. 요즘 여기 밑에 자막에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직접 만들지 않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재미나 아이디어를 더한 버전 말하는 겁니다. 뭐 교육적이거나 오락적이거나 교육적이거나 예,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만들면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리뷰 같은 거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 리뷰가 가능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평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사람의 컨텐츠 클립입니다. 그냥 컨텐츠 클립만 쇼츠로 올리면은 안 돼요. 그거는 재사용된 컨텐츠라 그래가지고 제재가 되지만 그냥 자기가 뭐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지금 쨔양 사태가 많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쨔양에 대해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쨔양의 그 채널에서 캡처해온 그런 영상이 원본 그대로 그렇게 올려도 10초, 20초 이렇게 올려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쨔양에 있는 그 영상만 원본 그대로 올리면 제재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직접 대사를 바꾸고 더빙한 영화의 한 장면.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거의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때는 제가 쇼츠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듣기 좋으세요?
뭐, 제 목소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으로, 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영화의 그 대사를 그 화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게끔 하고, 다른 사람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요거는 해보지 못했네요. 자, 직접 대사를 바꾸고 더빙한 영화의 한 장면, 요런 것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쇼츠는 짧게 짧게 만드는 거는 허용이 되는 걸로, 예,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동선수의 성공 또는 실패 장면을 올리긴 올리는데, 그러다가 반드시 설명하는 스포츠 경기 다시 보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반드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재사용된 컨텐츠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본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 동영상. 예, 이것도 똑같은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냥 원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양념을 하고 조미료를 뿌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른 크리에이터, 이거는 저작권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인 가 하지만 자중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줄거리 또는 해설을 더한 편집물을 권장하는 건데요. 야, 이게 좀 그래요. 이런 쇼츠들 엄청 많아요. 그죠? 똑같은 영상인데 어떤 거는 여자 목소리, 어떤 거는 남자 목소리.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소리를 제가 알아요. 그 대부분 99%가 AI 목소리입니다. AI 목소리. 예. 본인 목소리로 더빙한 것도 아니고 AI 목소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그다가 이제 막 집어넣던데, 가끔은 그 원본 영상의 촬영 의도, 제작 의도라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딱 보기 싫은 게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신 영상이 나온 남자가 옳은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누르시고 아니면은 뭐 어쩌고 아, 그 너무 이렇게 앵벌이처럼 보이는 거 딱 보기 싫더라고요. 불쌍해 보여서. 그런 내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제 영상 여기 밑에 한 번씩 나왔지만 그리고 구독 이렇게 탁 요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두 번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런 거지 같은 짓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세요? 휴대폰으로 더블 클릭 두 번 하면 좋아요가 자동으로 눌려집니다. 아이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 그거는 좀, 그, 메이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튜버의 깜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냥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관계 없겠지만, 자, 유튜브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시죠? 채널은,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을. 그래서 이 채널도 사고 팔고 하는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 예, 뭔가 하나 농사를 한다고 곡식을 일군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실 거라 그러면 쭉쟁이 같은 거 다 빼내시고 제대로 된 씨앗 뿌려서 제대로 된 곡식을 이제 수확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 봅니다. 자, 여러분, 재사용된 컨텐츠라고 하는 제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중에 채널이 제대로 성장을 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재사용된 컨텐츠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게 발목이 잡혀서 3개월 동안 수익 중지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당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이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착한 공유 콘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예. 가급적이면 착한 세상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주는 유튜브가 되어주세요. 사이버데카 같은 그런 쓰레기 유튜버는 제발 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